제가 오늘 점심때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모셨는데요. 우리 또 김복도 할머님이 오실 수 없는 형편이 돼서 제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찾아뵈러 왔죠. 정부에서 그동안 돌리 보내주면서 할머니들은 이러고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. 이 돈을 가지고 법적으로 사죄와 배상하라. 그래 해주면은 우리들이 일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. 이 복잡한 시기에 우리들이 좀 기다려줘야 하는데 우리도 지금 나이가 좀 차서 오늘 내일 바빠요. 이러니 어쩌든지 각각해서 힘 좀 더 써서 이것이 해결 기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누구서 있기는 당최 암이 안 놓입니다. 총알 밑에서도 살아났는데 이까지 기회에 내가 못 찾겠나 싶으나 한심하게 짜겠습니다. 예. 지난번에 그 합의가 잘못된 거다. 그것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됐다. 그렇게 뭐 제 입장을 이제 밝혔는데요. 알았어요. 또 그래도 어쨌든 과거 정부에서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했던 것은 사실이고 또 앞으로 또 일본하고 관계를 잘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. 저희가 뭐 할머니들 바라는 대로 바라시는 대로 다 그렇게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뭐 예,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